네, 오늘의 이템은 바로 제 발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초소형 페달 튜너. 자, 이 페달 튜너, 이 베이비 튜너는 무어 오디오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베이비 튜너가 좋은 점은 사실 페달 보드에 튜너를 하나씩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이제 튜너를 놓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튜너가 이제 퀄리티가 좋고 뭐 튜닝 속도가 좋고 이런 거일수록 부피도 좀 커지긴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페달보드에서 자리를 많이 안 차지하는 편이 좋겠죠. 그래서 이 무어 오디오의 이 베이비 튜너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사이즈로 나온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88,000원이라는 페달 튜너 치고는 그리고 비싸지 않은 가격과 그리고 정확한 튜닝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튜너입니다. 자, 여기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네요. 짱 맞으면 이렇게 볼드로고요. 짠하고 들어와야 끝난 거네요. 튜닝 정확도가 아주 높은 튜너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끝내지 마시고, 자, 그냥 파란색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불이 양쪽에 들어올 때까지 튜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튜닝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치전도 가능하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크로마틱 같은 느낌으로도 이렇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줄이 낮아져도 자 지금 C에 막 이런 데까지 쭉쭉 내려가죠. B까지 내려가고요. 네, 치전 기타에서 B 충분히 깨끗하게 튜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B에도 이렇게 잘 반응하고 있습니다. 보통 6줄 전용 튜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아지면 잘 못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전혀 문제없이 네, 저음도 잘 읽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작기 때문에 배터리는 안 들어갑니다. 아답터를 반드시 이용을 해주시고 페달보드 위에서 사용을 하시고요. 어쨌든 페달보드 위에서 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튜닝을 확실하게 끝내주는 아주 컴팩트한 제간음이 무어오드의 베이비 튜너 오늘의 이템이었습니다.